뉴스의 질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. 아, 손을 넣고 발라요? 그렇죠. 손 넣으면 손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콧물이 좀 있어야 코딱지가 잘 나오지 않나? 네. 자, 남성들에게는 섹스 환희를 앗아가는 지루와 조루가 있다면 여성들에게는 질 건조증이 있습니다. 또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네. 자, 질 건조증 정확히 왜 생기는 겁니까? 애기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여성이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성의 성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비하는 것이 애기지 않습니까? 네. 이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. 네.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노화, 그다음에 이제 성 호르몬의 변화,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. 자, 질 건조증 애기 부족할 때는 꿀을 좀 먹으면 어떠세요? 시작하기 전에 좀 하나씩 딱 먹어보고. 근데 이거 어디에 좋아요? 기분이 좋아져. 아, 그렇군요. 저는 이거 지금 꿀 먹으면서 완전 꿀빠네요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림. 오야. 그 애기를 많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? 이제 여성 호르몬 보충이 그 개선책이 되겠죠. 호르몬 보충을 해서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효과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대체 요법을 하면 되는 거죠. 어떤 게 있어요? 그러니까 인공윤활, 이제 러브젤리라 그래요. 아, 러브젤. 네, 아, 러브젤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액을 인체에 무해한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성감의 변화를 주지 않는 좋은 것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거를 그 남성 성기에만 바르는 거예요? 아니면은 어떻게? 여성이 질 안에다가 바르는 거죠. 아, 손을 넣고 발라요? 그렇죠. 손 넣으면 손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그 정도는 상관이 없죠. 왜냐하면 이제 관계를 할 때 남성이 손을 넣어가지고 질을 이렇게 애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아, 제일 싫어하는데, 네, 저는 싫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상처가 많아요. 손톱 깎으라 그러면 되지. 질 건조증이 있습니까? 네. 네, 저는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. 고충이 있어요. 성교통? 네. 오르가즘을 잘 못 느껴요. 아. 사실은 그래요. 사실은? 네. 보통 이제 그 50대 돼야지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. 이제 애 분비가 감소해 가지고 질 건조증으로 인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그 연령층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젊은 연령에서도 질 건조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남자 예를 들어서 그 애기 많은 여자분과 애기 없어서 질 건조증이 있는 여자랑 두 여자를 놔두고 성교를 했잖아요.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. 애 분비가 일단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피부와 피부가 쓸리게 그렇죠. 아, 그게 문제죠. 그러면은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남성한테도 통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. 거죠. 콧물이 좀 있어야 코딱지가 잘 나오지 않나? 네. 젊은 여성에 있어서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성적인 미숙함이죠. 어떤 미숙함이요? 애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즐거움보다는 어떤 뭐 통증만 유발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애기 나올 리가 없는 거죠. 일단 한국 남자들이 대표적인 게 애무를 다 빼놓고 해요 나중에는.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연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 거충 때문에 성 그 호르몬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 얘기만 보더라도 뭐냐면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, 얼마나 애무를 정성껏 해주느냐가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사랑하지 않는 여자한테는 대충 하는 거지. 네. 아. 네. 어떻게 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뭐 강한 세정제는 피하고 또 뭐 피임약이라든지 항생제는 너무 장기 복용이라든지 온압용 하지 말고 반신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체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이제 그 예방책이 아닌가. 제가 질 건조증이 돼서 여러분의 그 행복을 영원히 못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 많이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질 건조증은 여자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.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체담 새로운 세상에 눈뜨듯 표현하실 날이 곧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저는 성은 너무 좋아요. 너무 아름다운 거니까요. 맞습니다. 그 옆에는 항상 이성기 박사님이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는 성님!